자, 오늘은 홍보를 해서 반드시 웃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영웅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이름하여 땀만 먹지 말고 웃겨라 특집. 자, 먼저 이분 말이죠. 사랑 앞에서는 땀만 먹지 않고 돌진해서 성공했죠. 첫눈에 반한 11살 연하의 아내에게 매달려서 6개월 만에 결혼에 꾸린 파리, 그죠? 46살의 예쁜 딸까지 얻어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영원한 안자이시 안재우. 자, 이분 개그할 때는 찬밥 신세였지만 독하게 땀만 먹고 뮤지컬로 돌아선 후 조승우, 김준수와 함께 TK 파워 3대장에 뽑히며 이젠 뜨신 밥만 먹는다는 믿고 보는 배우 정성화. 네, 정성화 씨. 예, 대단합니다. 정성화. 예. 자, 이분은 말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 말고는 따뜻하기 힘든 잘생긴 얼굴 덕분에 17살 데뷔 직후 가진 첫 번째 전성기 이후 큰 사건도 큰 전성기도 없이 아주 무탈하게 가고 큰... 있는 불혹의 입술 미남 이지호. 자, 이거는요. 삼총사,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지킬앤 하이드 등 정말 대작이란 대작은 다 출연한 뮤지컬 외길 인생 13년 차의 베테랑 배우인데요. 아하. 아주 큰 얼굴 덕분에 대극장에서도 오페라 글라스 없이 거뜬하다는 날 때부터 진짜. 대극장형 배우 양준모 씨. 예, 양준모 씨. 예.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뭘 확인을 해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앉았어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앉았어요? 아니 아니요, 반대 반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반대. 사실 그 이쪽에 앉기로 했었는데 네. 이 자리가 그렇게 좋다고. 아, 그 상태에서 진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네. 얘기는 안 됐어요. 그냥 왕복하는 시기. 자, 알겠습니다. 안재욱 씨 오늘 녹화장에서 다 할 테니까 사전 인터뷰를 거부하셨다고. 그냥... 진짜 뭐든 물어봐도 됩니까 오늘? 아니 저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 그럼 우리 반갑게 오랜만에 인사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무슨 리허설 하듯이 미리 말을 네. 맞추면 그 얘기 다시 하는 건 너무 맞아요. 불편해요. 네. 저는 근데 맛이 좀 떨어지죠. 인터뷰를 되게 오래 또 이틀 동안 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총 망라했어요. 약간 우리 작가들은 팩트보다는 캐릭터 파악을 많이 해요. 인터뷰하면서 캐릭터 파악을 하면 이틀이 난다고요? 얼마나 안 됐으면 너무 캐릭터 없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저기 간호사들이 피 뽑을 때 혈관 안 나오면 계속 때리잖아. 그럼 안 나와. 무혈인간이야 무혈인간. 안재욱 씨 그러면 다 물어봤는데 직관적으로 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작년 K본부 연기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작년 네. 작년 얼마 안 됐지? 우수상. 작년에 KBS에서 뭐 아이가 졌지라고. 아, 아이가 아 그래 그래 맞아. 아, 소유재 씨하고 모르는 거야. 몰라요. 요즘에 이제 요즘에 드라마 안 보기 시작했어. 그만 이제. 아이가 기득권이야 이제. 제발 드라마 안 보기 기득권이야? 소리가 들렸어. 아니 아니야 이게 보세요. 대통령이 드라마 얼마나 많이 보는데? 자, 연기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아, 맞아, 아이가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2016 KBS 연기 대상 남자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안재욱, 이동건. 네, 안재욱 씨, 이동건 씨 축하합니다. 대상 예상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 지금도 표정이 밝지 않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날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하시다 섭섭한 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드라마의 속성이 인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가도 또 끝나면 금방 잊혀지고 그렇죠. 근데 시청자들은 오히려 아직도 기억을 해주고 있는데 본분들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네. 이제 또 다음 대책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조금 속상하다기보단 섭섭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10수년간 상을 주는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수상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대상 후보군에 있는 분들이 받을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수상을 받을 만한 조금 더 후배들이 받으면 더 좋아. 이런 의미가 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수상을 하면서도 조금 많이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랑 또 같이 올랐던 프로 중에 한 동생은 15년 만에 그 시상식을 처음 참석을 해서 속이 울렁거려서 그 전에 식사도 못할 정도로. 아, 그 근데 누구야? 제가 사실 그 우수상 같은 후보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 동생 누구야? 심영탁 씨. 아, 심영탁 씨가. 아, 그 친구. 그래서, 그런 거야. 계속 울렁울렁해서 형태가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괜찮아 힘내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 상을 받아가신. 아니 그래서 괜히 이거 막 박두도 너무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근데 수상을 했는데 또 미안해해야 하는 건지. 저를 위해서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는 상을 줬을 때 울면은 그냥 그대로 주고 안 울면 뺏는 걸로 해가지고. 뭐예요? 연기자들이 유리하지. 우리 가수들 잘 모르는 거. 그래. 우리 여기 라디오스타 상 못 받았죠? 한 번도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나 피의상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형 특별상 아닌가? 특별상. 특별상. 내가 왜 아무도 못 받았어요? 원래 왜 특별상? 저도 시작해서 저는 농담으로 라디오스타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디오스타식 하나 던진 건데 윤종신의 뼈 있는 한마디 이렇게 나왔어요. 뮤직 토크쇼 부분 특별상 라디오스타의 윤종신. 전체적으로 약간 라디오스타 좀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진짜 섭섭하지 않았어요. 저는 MBC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뼈 없습니다. 뼈 없는 닭발이에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특별상을 주시지는 전 있었어요. 아니 저 뼈 없어요. 감사하다니까요. 뼈 없어. 왜 감사하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뼈 없는 닭발입니다. 자 안재욱 씨 결혼식 덕분에 갑자기 조세호 씨가 뜬금없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맞이했어요. 너 이번에 그럼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야?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훅 꺼지긴 했는데 이게 본인의 노력 없이 온 전성기 있잖아요. 오늘 부질없어. 아, 조세호 씨가 그 이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오고 했나요? 연락처를 알 정도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동료 연예인 잘 몰라 서로. 근데 그 다른 후배한테 연락이 오긴 왔었어요. 메시지가 조세호란 친구가 방송을 통해서 자꾸 언급이 되니까 혹시 그 선배님 불편해하지 않으신가 걱정된다고. 그래서 따로 연락을 좀 하고 싶다고. 불편해하실까 봐. 그래서 날 정말 편하게 하고 싶다면 연락하지 말라고. 잘하셨네. 잘하셨어. 네. 됐다고. 나도 놀론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친해지는 것도 웃기잖아. 조세호 씨가 이제 화제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 너무 기분 좋고 심지어 광고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하고 조세호 씨. 재밌다. 광고 제의가 제 친구도 이제 CF 감독도 있지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니네 둘이 붙으면 무슨 광고라도 된다는 거야.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입어봤어? 안 입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재밌다. 아니 그래서 가끔 TV를 이렇게 집에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반갑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언급이 됐던 친구니까. 근데 느닷없이 영상 편지를 시키고 막 그러면 재우경님 조세호입니다. 안재욱 형님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조세호입니다. 꼭 내년에 있어요. 그 따님의 돌잔치 때는 제가 꼭 가서 격하게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를 뭐 하면 와이프가 옆에서 받아줘요. 그럼 TV 보다가 조세호 씨가 따님 돌잔치엔 꼭 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제 정작 제가 2월 달에 우리 딸이 이제 돌이에요. 돌인데 저는 우리 딸 돌잔치도 좀 많은 하객을 초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까운 친지만 이렇게 딱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조세호 씨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먼저 물어보니 근데 이제 물어본 것도 아마 옛날이지 이제는 그럼요. 거품이 빠져가지고 우리 정성아 씨 그 옛날에 말이죠 힘든 시절에 그 정상훈이 룸메이트였는데 보증금을 구해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나갔는데 결국 들어왔을 때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다. 뭐 어떤 얘기죠? 아 그거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아픈데 그 제가 일산에 정상훈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둘이서 형 우리 저기 서울로 한번 입성하자. 그래 그 서울에 우리가 방을 하나 구했어요. 근데 보증금 500에 40이에요. 500에 40? 예. 500만 원이 없었어요. 그 친구도 없고 저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일산에서 살 때는 많이 냈었으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래서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꿔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그 보증금을 내는 날 그 형님이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이 친구는 나한테 얘기하기 좀 뭐하잖아. 그래서 우리 그 대부 업체에다 전화한 거예요. 그래. 네. 처음에 전화했는데 뭐 연 이율 30%로 뭐 이렇게 뭐 한 이제 그 지금 급하니까 당장 좀 꿔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 대출이 안 된 거예요. 신용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네, 그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네네. 그래서 다른 데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거기 이미 근데 세 번째 전화했는데 지금 신용 불량이어서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네, 조회만으로도 맞아, 신용 맞아. 조회만 해도 신용도가 등급이 이제 떨어지는데 신용 불량자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상훈 씨가 데이터 가는 게 안 좋아. 정상훈 씨가 약간 머리를 굴렸을 수도 있지. 그런 거 모르니까. 아 형, 난 신용 불량자 됐어. 야 정말 김구라다운 김구라다운 왜냐면 제 주변에 신용 불량자 있었는데 신용 불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회를 하면 등급이 약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대출 같은 데 불이익을 받는 거지. 신용 불량자는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 지금 그 500을 우리 부모님이 냈어. 고마! 우리 부모님이 냈어. 고마! 이제 아구가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정상훈. 우정 브레이커예요. 우정 브레이커. 아니 딱 돌아가는 사람도 알죠. 전화 몇 번 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씨의 계략이었다. 그 불쌍한 표정.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워낙 연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정상훈. 오늘 한 두 명 보낼 거예요. 김구라 씨가. 맞아, 이지훈 씨 사전 인터뷰 때 규현이 칭찬만 한 바가지 됐어요. 좀 이제 분석 안 했는데 뭐 칭찬해줘요. 예. 노래도 잘하고 우리 형. 또 작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뮤지컬을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아이돌이라면서. 규현이를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저랑 좀 개보가 좀 비슷해서 이제 가수로 시작해서 이제 뮤지컬 넘어왔으니까 난 전화 이때 어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회사에서 시키니까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었고 작품에 대해서 잘 분석도 못하고 하지도 못 뭐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난 쟤도 그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연습도 되게 게을리하고 그럴 줄 알았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작품을 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업계 사람들한테도 되게 평판이 좋죠. 저기 자취들과 평판이 좋아요. 사람들하고 술 엄청 먹어요.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거 업계 사람들도 배우경도 앙상블과 앙상블을 이루던데. 근데 무대 위에서 50대 아저씨라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규현이가 이제 댄스 아이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댄스. 잘 몸을 좀 못 써요. 네. 알죠, 우리가. 네, 몸이 굉장히 느려요. 몸 좋지 않은 얘기였군요. 네. 그리고 좋은 건 줄 알았어? 심지어 규현은 아이돌이고 본인은 발라드 가수지만 댄스 대결을 하면 나는 규현을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규현이의 춤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철저히. 그래서 저희가 춤 대결을 하고 그래. 무시하셔도 됩니다. 프리댄스 대결. 무시하셔도 돼요. 자, 뮤지컬 연계 정말 희한아. 우리 막댄스 둘의 대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세요. 이지훈 씨. 아, 빨간색. 벌써 슈퍼주니어 의상이 다르잖아. 슈퍼주니어와 S. 자, 프리댄스야. 야, 댄스를 대표 치면 안 돼. 이 표정 봐, 표정 봐. 야. 땀까지 흘리고 아주 멋있습니다. 얼마나 좋다고 먹었죠 이제 지금 약간 좀 힘들어서 흘린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땀을 흘려. 민망해서 흘린 거 같아. 약간 좀 세워서 민망해서 흘린 거. 자, 양진모 씨 이렇게 이제 네. 보는데 굉장히 듬직한데 이준 씨가 한 살 형이죠? 네, 맞습니다. 아, 80이에요, 그럼? 네, 네. 80. 아니, 정서 씨도 다섯 살 위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근데도 얼굴이 너무 어려워서 최근까지 말을 못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 친구를 맨 처음에 공연장에서 제 공연하는 모습을 봤는데 와, 나이가 좀 있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형보다 훨씬 어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 놓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모태 노안
노태 노안은 날 때부터 노안이었던 얘기잖아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노안 스토리를 엮으면 뭐 거의 뭐 책 한 권이 나온다 뭐 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 이제 학생 요금이 기본으로 이렇게 쓱 네. 먼저 깔리죠. 학생 요금. 네, 저는 이제 먼저 초등학교로 가보면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오시면서 이제 아유 총각 여 동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총각이란 얘기를 듣고 저는 총각이란 단어가 어떤 건 어떤 걸까? 아, 처음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렇죠. 중학교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번도 싸워 보지 않고 이제 짱을 먹었어. 한 번도 코트를 보지 뭐. 고등학교 때를 가면 이제 제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고를 나왔는데 입학식 때 이제 저도 이제 제일 뒤에 앉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톡톡 어깨를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 그러니까 아 저 쌤 요 앞에 우리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사진 한번 봅시다. 저희가 봐서 어느 정도였는지 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조심스럽게 그래?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아 학교 이제 학교 때, 때 네.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아하, 이분이시죠? 네. 중간에 이제 교장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 아 담임, 예. 제가 몇 학년 때요? 저게 1학년 때. 고1 때. 고1 때. 교장 선생님. 아. 정말 누가 봐도 짱이네요. 두 번째 사진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확실해요 이게. 뭡니까 아 예. 아. 뭡니까? 아, 예. 아, 어떤 느낌이 있긴 하지만. 중3 때입니다, 예. 중3 때입니다, 예. 중3? 아, 중3이에요? 거의 중3 입사 사진 같은 느낌인데, 사실. 예, 와, 이제 중3 고등학교. 때다. 자, 안재혁 씨. 네. 결혼식 때 보통 신부가 오는데, 신부는 안 울었는데, 그 본인이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억 안 나신 척 하시는데 아니 안 울었어요. 아, 영상이 많이 있던데 왜 그 아니 안 울었어요. 유선들 거짓말하세요. 아니 온 거 그래도 뭐 화제돼가지고 연예 프로에 몇 번 나오고 그랬던데. 아. 자 이후 두 사람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아, 이 커플 이렇게 달달해도 되는 겁니까? 안재우이가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지 행복한지. 20년 만에 네. 정말 오빠의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네. 혼인 서약할 때 네.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오빠 그 마음 변치 말고 행복해. 얘네 프로그램 몇 번 나오고 그러던데? 네. 아니야. 왜 이렇게 부정? 왜 이렇게 안재욱 씨 부정해요?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안 울었는데 아니 울컥한 거예요? 그게? 아니 울컥 나올 뻔했어요. 울컥. 아, 네. 울컥. 아 이게 드디어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라는 그 딱 울컥하는 정도는 있었는데 그 어떤 타이밍에서 그 울컥하게 왔어요? 결혼을 이제 선언합니다. 아 선언합니다. 해서 선언문에서 할 때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뭐 그런. 그 실제 결혼식을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했잖아요. 저는 정말 신부 입장할 때 들어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부는 그 결혼식 내용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입장만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본인의 어깨.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다가갈수록 눈 막 침침하고 결혼식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김민종 씨가 그 저기 결혼식 때 부토니아를 괜히 받았다가 엄청 지금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 민종이가 받았다. 김민종 씨한테 뭐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또 마땅히 줄 만한 친구도 없고 제 주위는 이미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다 두고 있고 뭐 좀 빠르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가 민종이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김민종 있잖아요. 그 나이를 말이야 한 살을 내렸더만 본인이 7-1로? 아니 얘 원래 제가 저기 90학번 아니에요. 근데 안재욱 씨랑 친구잖아요. 근데 신동엽 씨랑도 친구인데 요즘 신동엽 씨한테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형이라고 그런다고. 그거 알고 계세요? 얼마 전부터? 얼마 전부터. 아니 재욱 씨가 깜깜해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네. 그 둘을 제가 소개시켜줬거든요. 이렇게 친구 이렇게 친구니 니네들도 친구야. 그 친구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걸 형이라고 바꿨대? 바꿨대요. 그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만나본 적은 없군요. 신동엽, 안재호, 그리고 이제 김민조 3자 되면. 최근에? 어.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쪽이 아니죠.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김민종 씨가 이제 그 신동엽 씨인데 형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